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그 기업 뉴스에 지금 뉴스가 아니라 책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뭐 사실 내용은 24일 동안 24년의 시간이 흐른다면, 그러니까 시간여행에 관한 책입니다. 정말 재밌는데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은 기업 뉴스의 13번째 소설입니다. 그 후에 7년 후 내일 천사의 부름, 종의 여자, 센트럴파크, 인생은 소설이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사랑을 찾아 돌아오다, 당신 없는 나는, 브루클린 소녀, 파리 아파트. 이렇게 읽어왔고, 13번째로 지금 이 순간 이 책을 읽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읽었던 파리 아파트는 다분히 실망스러운 작품이었다라는 리뷰를 남겨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이 순간은, 역시 역시, 미소는 역시, 미소는 미소라는 생각을 다시 들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의 주된 소재는 기업 뉴스가 즐겨 사용하는 시간 여행입니다. 제가 읽은 첫 번째 기업 뉴스의 작품은 그 후에입니다. 읽고 나서는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놀라운 나머지 기업 뉴스라는 저자를 찾아봤던 기억이 강렬합니다. 그의 인터뷰 기사를 몇개 찾아봤는데 그때는 그렇게 기억이 남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열대권을 읽고 나니 뮛소의 그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기업 뉴스 인터뷰에서는 뮛소는 자신이 항상 관심 있는 게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 인터뷰를 읽었을 때는 왜 시간이지라는 의아함을 가졌었는데, 뮛소의 소설을 읽어 나갈수록 뮛소가 정말 시간에 관심 많고 그렇게 그의 소설에서는 시간 소재로 그려내는 것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영화화까지 되었던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라는 소설 또한 캄보디아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우연히 얻게 된 알약을 통해 10번의 시간 여행을 하게 된 이야기고, 사실 7년 후인지 내일인지 정확히 제목이 매칭이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것 또한 노트북이 서로 뒤바뀌어서 미래 시점에서는 이미 죽은 여자와 노트북 이메일을 통해 서로 교신을 하는 이야기이고, 이번에 접한 지금 이 순간도 24방위 등대라는 공간을 통해 시간을 여행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뭐 사실 저는 유난히 타임슬립의 소재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뿐 아니라 뭐 많은 대중들이 아마 좋아하는 소재일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영화나 드라마에 당구 소재로 등장하는 거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식상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식상한 재료가 기옥무쏘라는 셰프를 만나면 기적과 같은 맛을 내는 음식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사실 이제 뮛소의 소설에서는 늘 반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뮛소라면 과연 어떻게 반전을 만들어낼까라는 생각을 무조건 무조건 하게 돼요.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싶었어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24방이라는 등대라는 그곳의 지하 창고 문을 열게 되면 시간 여행을 하게 돼요. 24방이라는 말에서처럼 총 24번에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매번 눈을 뜰 때마다 1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물론 평균 1년이면 어쩔 때는 8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떨 때는 10개월 뒤에 깨어나게 되는데, 날짜와 시간대 장소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맨날 바뀌죠. 근데 평균적으로 1년의 시간이 흐르게 돼요. 1년 뒤 미래로 가버리는 거죠. 미래에 가서 딱 하루, 즉 24시간 존재할 수가 있어요. 다시 24시간 뒤에는 다시 몸이 사라지고 1년 뒤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등대 저주이기도 하겠지만, 남자 주인공에게는 24일이라는 시간만 흐르는 건데, 실제 세상은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물론 남자 주인공은 하루만 경험하게 되지만, 남자 주인공의 신체는 실제 세상의 시간과 동일하게 흘러 한살한살 나이를 먹게 되는 거죠. 깨어날 때마다 한살더 먹은 거예요. 지독한 저주지요. 근데 남자 주인공을 우연찮게 시간 여행을 통해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에게는 1년에 딱 하루만 남자 주인공 당연한 거죠. 만나게 되는 셈이지만 서로 강렬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게다가 아이까지 낳게 돼요. 그것도 둘씩이나요. 너무나 아름답고도 운명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남자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이미 남자 주인공보다 먼저 24방위 등대를 통해 시간 여행을 경험해 봤고, 결정적인 문제점을 알려줍니다. 등대 창고 앞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24방위 바람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이런 글귀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24년의 시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 여행을 떠나기 전 상태인 젊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또한 시간 여행을 통해 운명적인 여인이 만났고, 또한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등대는 사랑을 이어주는 기프트 타임머신 같은 건가요? 부럽네요. 그런데 24년의 시간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 보지만 그 여인은 할아버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여행은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너무나 생생한 그 기억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 여인을 계속 쫓아가 보지만 그 여인은 할아버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급히 피하려다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24방이 등대의 끔찍한 저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것을 극구반대해요. 자기 경험 때문이죠. 결국 자신과 같은 저주 같은 운명에 빠지게 될 거라고 말리고 말입니다. 하지만 뭐 사실 남자 주인공은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자신은 그 등대의 저주를 풀고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 여행이 계속되고 단세 번의 여행, 즉 3년이라는, 물론 남자 주인공은 3일이겠죠. 시간이 남아 있지만 딱히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해결책을 떠올려봤어요. 내가 기욤뉴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앞서 말씀드렸던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나 7년 후인지 내일인지 헷갈리는 그 소설에서는 기욤뉴스는 시간, 과거의 일부 사건을 바꿈으로써 현재의 결과까지 바꾸는 일종의 평행 우주론적 해결책을 내놓아요. 저 또한 딱 읽으면서 아, 또 그건가? 딱히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간 여행을 하는 자신 말고 실제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신은 사라지지만 여자 주인공이 자신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실제 세상 시간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기억을 그 사랑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딱히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제 머릿속에서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근데 소설의 결말로 치달으면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또 살게 되는데, 급격히 분노한 남자 주인공이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가요. 그 남자의 집에서 발견한 사진에서, 액자 속에서 그 남자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래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어라? 이건 이전에 기욤뉴스 소설 센트럴파크에서 알츠하이머로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여자 주인공과 비슷한 설정인가? 그 마지막에 알츠하이머로 기억이 온전하지 못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일시에 몰려드는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반전이죠. 기욤뉴스가 말했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이런 결론이었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순간에 소설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소설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약간 허무하죠. 실제 현실에서 아내의 바람을 의심해서 다투다가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아내만 간신히 살아남고 아이들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그 사건으로 자살기도를 하게 돼요. 물론 겨우 목숨을 건지기는 하지만 말이죠. 원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남자 주인공은 그 사건으로 술에만 빠지치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내용을 소설을 쓰게 됩니다. 허무하죠. 마치 한 여름밤의 꿈처럼 이 모든 게 꿈이었다라는 결말 말입니다. 결말만 말해놓고 보면 상당히 허무하지만 그 소설 속 이야기들이 실제 작가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과 만났던 결정적 순간들, 즉 여자 주인공을 구해주고 처음 만나고 또 운명적 사랑에 빠져들고 아이를 낳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온전히 소설 속에 그려내어서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둔 일종의 힐링적 소설이었던 거예요. 자살을 기도했던 아내가 남편의 집에 찾아옵니다. 소설을 갓 끝내고 골아떨어진 남편, 그 옆에 방금 갓 거의 다쓴 소설이 놓여있고 남편이 눈을 떴을 때쯤 아내는 그의 소설을 다 읽고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 소설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따스한 위로이자 힐링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꿈이었다라는 이제 결론을 맞이하면 22회차 내내 시청자를 우롱했다고 힐난을 할 테고, 저는 거의 일주일을 꼬박 바친 기욤뉴스 소설에 대해서 기욤뉴스한테 삿대질을 해야 마땅해야 할것 같지만, 기욤뉴스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현실에 기반을 둔 소설은 힘들고 우울한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 희망이자 치유제이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책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미소가 미소 있다 는 표현이 이 책에 정말 어울릴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벌써 13권째 미소의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말을 예측하지 못했죠. 페이지 터너이자 탁월한 이야기꾼 기업미소처럼 글을 쓰고 있을 수 있으면 정말 운이 없겠습니다. 아, 정말 운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쓰고 쓸수 있으면은 유튜브 잘안 돼도 되고 왜냐면 유튜브 잘안 돼도 대박 나올 거죠. 전 세계로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대박이 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글 쓰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삶의 꿈과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와, 정말 대단하다라. 정말 부러워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업뉴스의 14번째 소설, 사랑하기 때문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소설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네, 감사합니다.